정말 이 형님. 아, 정말 이 형님. 어. 제주에서 보기엔 처음이네요. 아, 그니까. 여기서 보니까 방금. 아니, 어제 트라우마가 또 갑자기 생각났어. 아. 내가 놓아준 물고기랑 너무 닮으셨어. 아, 보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던졌는데. 아. 아니. 보고는 풀어줘야지. 보고가 너무 많이 잡힌 거야. 그니까 갈치가 지금 철인데 왜 안 잡히지? 그 선장님 말로는 보고가 하도 극성이라. 아. 갈치가 못 온다 그러더라고요. 보고 자체가 좀 승질이 좀 들어가지고. 완전 형 그 자체네. 그러면 일단 가면서. 예. 네. 아, 형 믿어도 돼요, 진짜? 아, 진짜 여기는 내가 안 가봤지만. 안 가봤지만이에요? 여기 도민 추천. 도민 추천? 도민 추천에. 나 그런 거 너무 좋아해. 또 3시간밖에 안 하더라고. 10시 반부터. 저도 좋아. 1시 반까지. 오후 1시 반에 문을 닫는다고? 1시 반에 문 닫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메뉴가 딱 한 가지. 접짝뼈국 한 가지, 그냥. 아,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맛에. 딱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네. 우리가 섭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제주 사위 있는데 뭐. 아, 전염무기가 있으니까. 아, 전염. 포장, 아, 정말 포장 안 되고. 포장 안 해. 와. 그다음에 영업 시간 10시 반부터 1시 반. 들어봅시다. 형이 먼저 좀 얼굴 좀. 아, 내가 제주 사위가. 어, 뭐야?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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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인상 좋으시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인상 좋으시다. 저희 제 전염무기 회사인데 촬영 좀 해도 돼요? 예? 촬영 좀 해도 돼요? 아, 촬영을 안 되는데. 아, 촬영을 안 되는데. 아, 촬영이요? 아, 이거 카메라 조금만 들어오면. 촬영을 집이 아니에요. 이상한 집이라서. 아, 저희가 그런 집 좋아해서. 아, 예. 네. 뭐, 카메라 한 번 두 개 정도 이렇게 방해 안 되게 이렇게 들어와. 복잡하지 않게. 네. 그 구석에서 정도만 좀 이렇게. 구석대기에다 요런 걸로 그냥 이렇게. 구석대기에다 요런 걸로 그냥 이렇게 좀. 예, 예, 예. 아이고. 좀. 예,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소문 듣고 오신 거예요? 네네네. 아, 진짜? 맛있죠? 그러니까. 아기도 잘 먹었어. 아이고, 맛있게 먹었어? 어, 네가 접짝볶음을 먹었어요? 응. 접짝볶음 먹었어요? 아, 배가 아저씨도 그냥... 이제 처음 먹어보는데 탱글탱글 해졌네. 맛있게 먹었어요. 어. 야. 야. 형, 어떻게 이런 데를 또 알았어? 아, 그러니까. 친척들한테 물어보니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바로나. 이 뭐예요? 어? 바로나. 맛있다고 하는데. 제주도 사람들한테. 직접. 어? 바로나. 이 뭐예요? 처음이에요. 아, 이거 이렇게 두 개인데 이걸 조금 더 주세요. 아, 여기가 메뉴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앉으면 그냥 사람 숫자대로 이렇게 딱 바로. 차림표가 장난 아니야. 메뉴가 딱 하나야. 야, 적으면은 더 드리기도 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드리는 저... 거는 무한 리필은 아닌데 네. 그냥 먹고픈 양 먹을 수는 아, 있어요. 짱이네. 이게 뭐 어디 뼈예요, 접짝뼈? 접짝뼈가 이제 돼지 갈비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머리랑 앞다리 이쪽 사이. 본인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여기구나.
그러니까 갈비탕이나 마찬가지인데 보통 갈비탕은 이제 소로 하는데 제주도는 돼지로 하는 거지. 돼지 갈비탕은 많이 없죠, 사실. 그러니까. 아니 약간 비주얼은 3분 스프 있지. 아, 그 꾸덕하면 크림 스프. 어, 크림 스프. 아, 어, 그 느낌이네. 그 느낌이야. 이 꾸덕한 이 느낌은. 드셔보시죠. 와. 와. 이거 아니 거의 농축액 같아. 아니 사고. 와. 이렇게 진하다고? 아 미쳤나 봐. 이거 왜 안 먹고 살았지? 제주도 음식 이렇게 모르는 게 많으니. 와. 미치겠네. 와. 이거 아는 사람만 먹고 있었네. 진짜 그냥 완전 여기 동민들 맛집인 것 같더라고. 같기도 해. 꾸덕한데 감칠맛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난 감칠맛이 있네. 그다음에 사골의 구수한 맛. 사골의 구수한 맛. 진한데 또 느끼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사골 육수가 와. 이거 어떻게 전문가잖아. 아니 근데 왜 걸쭉한 거? 아 이 걸쭉한 거는 일단 사골 육수가 진하기도 한데 여기다 이제 마지막에 메밀을 풀어서 농도를 이렇게 잡는다. 메밀을. 사실은 제주도가 메밀의 산지야. 강원도가 아니고? 어, 강원도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수확량이 높은 데가. 어. 그래서 날씨가 이제 제주가 육지보다는 더우니까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확량이 많은 거지. 그래서 메밀 문화가 많지. 밀가루보다는 메밀을 많이 쓰고. 야, 제주도 와서 이걸 안 먹었어, 여태까지? 아까 구수하다, 진짜. 아, 이거 메밀이 무조건 강원도로 가면서 했는데 제주도가 많이 나는구나. 이게 제주도 말로는 배지근하다. 배지근하다? 그러니까 이게 딱 먹으면 속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 해장으로는 진짜 끝내주고. 아침에 먹게, 진짜. 아침에 먹게. 아 그리고 이거 애기가 좋아할 만해. 되게 감칠맛이 터져 은근히. 그리고 이게 접착뼈 자체가 너무 맛있어. 야, 나 돼지갈비를 이런 식감으로. 약간 오돌뼈도 오독오독 씹히니까 부드럽게 진짜 잘 삶으셨네. 잘 삶았네. 아우. 여기 접착뼈만의 매력이 있긴 하다. 막 이렇게 막 헤베베베베 막 이렇게 무너지는 연함이 아니라 식감이 있는 부드러움이에요. 맞아. 이게 그러니까 적당히 또 너무 흐물거리면 씹는 맛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저기 갈비찜이나 이런 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질기지도 않고.
어, 고기 푸짐하네. 아, 갈치 속젓도 맛있네. 좀 더 고소한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이제 크기도 제각각이구나. 그냥 뜯은 대로 그냥 주니까 그냥 이거십시오. 어, 괜찮네. 나는 제주도는 잔치가 있으면 돼지를 잡잖아. 돼지가 귀하니까 아. 돼지 한 마리를 끓여서 고기를 삶고 그다음에 그 남은 국물로 뭐 고기국수도 해먹고 이런 접착볕국수도 아. 있고 그런 거지. 결혼식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전날 가문 잔치를 한다고. 뭐요? 가문 잔치라고 친척들이나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 음식을 해서 나눠 먹는 거야. 귀한 음식이지. 아. 잔치 음식. 아니, 사장님. 아, 여기 몇 년 됐어요, 사장님? 81년 3월 17일 날 개업했으니까. 3월 17일 기억하시는구나. 네, 삼양에서는 우리 식당이 제일 오랜 식당이야, 지금은. 아, 다 하다가 그래요? 말고 하다가 말고 한데 우리만 계속 우리 집이니까 하고 있어요. 사장님, 근데 왜 저기 1시 반에 닫아요? 피곤해서, 아파서. 아, 피곤하죠. 피곤하시지. 네. 45년 하셨으면 피곤하실 네, 때도. 네. 아, 이게 포장은 왜 안 받아요? 포장, 피곤해서? 포장은 가져가면 맛없다고 해가지고 아. 한번 와서 뭐 한 사람 있으니까 맞아. 아예 안 해요. 아, 맛이. 특히 변하네. 이렇게 따뜻한 거는 이 온도감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가서 먹으면 또 그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공깃밥 공깃밥 돈을 안 받아요? 예. 왜요? 추가한 것도 받진 않아요. 그럼 뭐가 남아요? 그냥 우리 먹고 사는 것뿐. 먹고 살 정도만 하고 아. 피곤해서 집에 가시고. 예. 공깃밥 받고 한 시간만 더 해주시면 안 되나? 아니 우리도 천 원은 적었는데 안 받아. 학생들은 오면은 국 두 그릇 밥 세 개는 보통 먹고 가요. 그래도 한 그릇값만 받아. 와. 아니 그 저기 문 밖에 접착 거세 거세라고는 처음 우리가 시작해 이걸 저 먹고 저 토속 음식인데 향토 음식인데 이렇게 상품만 해가지고 이 세상에 내친 거는 우리가 처음이니까 지금은 막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많죠. 그러니까 원주라고 우리 아들이 나는 일대 아 파켓 거세처럼 네, 아. 그렇게 재미있게 원주 썰무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원조다. 네. 거세된 돼지를 쓰는 줄 알았어. 암돼지가 맛있는 줄 알았어. 아니. 아, 그거 아니고? 사장님, 이 정도면 몇 시간 끓여야 돼요? 오래 끓여요. 그럼 몇 시간 끓이는 거야? 한 대여섯 시간 끓이는 거야? 뼈는 얼마나 삶아요? 접착고. 그건 잘 모르겠어. 아하, 며느리도 몰라, 나도. 아. 나만 하고 있어요. 아. 너무 삶으면 질기고. 아, 맞아. 있잖아. 형, 접착뼈 우동을 내라고. 아. 이거 해서, 이런 거, 큰 거 말고, 접착뼈만 똑똑똑똑. 어, 맞네. 그리고 딱 돼지 육수, 돈코츠 라면처럼. 아, 면 좀 얇게 해야겠다고. 해야죠. 접착 거세 우동. 접착 거세 우동. 괜찮네. 어. 채널 S.